그렇지만 홍진표 선수부터 네. 먼저 출발이죠. 6세트에 출전한 선수들의 그 부담감, 그렇죠. 중압감은 뭐 가장 크게 받는 세트라고 봐야죠. 조재호는 팀의 주장으로서 리더로서 승점 1점이냐 3점이냐가 이제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고요. 네. 홍진표 선수가 단식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1패 있고요. 아 지금은 네. 이렇게 되면 길어지죠. 지금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좀 얇게 맞추면 이게 오히려 더 짧게 직접 노릴 수 있는 그런 각으로 진행되거든요. 밀려버렸습니다. 앞돌리기. 네, 앞돌리기 좋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다음 공 풀렸어요. 바로 예. 네, 좋은 선택 이후에 좋은 포지션으로 연결된 케이스죠. 아, 이 공을 아, 조재호로서는 이건 네. 옆돌리기 아쉽습니다. 다음 공 또 포지션 플레이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조금 조재호 선수가 네. 좀 서두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홍진표로서는 뱅크샷 기회. 네, 이 쓰리 뱅크를 성공을 하게 되면은 조재호 선수를 좀 압박을 좀 하겠는데요. 타임아웃 요청하네요. 자, 지금 직접 볼 수도 있고 뒤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홍진표 선수가 갔다 오는 걸로 봐서는 뒤로 보려고 하나요? 다음 공을 위해서라면 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스템을 계산하는 것도 뒤로 보는 게 조금 더 수월한 맛이 있죠. 아, 딱 하나 함정이 바로 저건데 제일 운 없이 그두께 맞아버리고 말았네요. 잘 들어갔다고 봤는데 네. 딱 그 아. 절반 두께 그두께 그거보다 얇거나 더 두꺼우면 되는 상황인데 참 운이 없군요. 그러니 조재호 선수가 또 득점에 성공. 두 번 연속 놓칠 순 없죠. 노란 공 선택하는 조재호. 빠른 속도로 5로 꺾었죠. 아 좋습니다. 예, 연속이죠. 노란 공의 위치가 좋지 않고요. 네. 붙어 있지만 앞돌리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겨냥을 한번 해봤는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내려가나요? 아, 살짝 네. 마지막에 장축부터 터치가 됐어야 되는데 단추로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노란 공 왼쪽으로 앞돌리기 처음에 그걸 한번 겨냥해봤는데 그건 뭐 지금 비록 안 들어갔지만 그 앞돌리기 선택은 네, 잘 참은 것 같습니다. 다시 블루란드스의 홍진표. 노란 공 수구가 좀 붙어 있고요. 네, 오, 지금은 지금. 원 쿠션이 좀 정확하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공이 원 투 쿠션이 동시에 맞은 거죠.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공이 그 어떻게 운동을 할지 알 수가 없어져요. 저렇게 되면은. 앞서가고 있는 조재호. 짧게. 키스 빠졌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득점 되지 않았지만 아쉬운 네. 상황이었고요. 공이 이렇게 먼 길을 가서 정확하게 득점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공은 아니었죠. 길게. 아, 홍재표 선수가 1점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데요. 네. 공이 초구 브레이크 샷을 놓친 게 너무 안 좋았죠. 예. 출발이. 조금 더 원쿠션에 닿기 전에 커브가 더 많이 나였어야 되는데 그 커브의 각도도 좀 부족했습니다. 조재호. 네, 지금은 놓치지 않습니다. 네, 빨간 공. 아주 컨트롤 잘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게요. 와, 이렇게 네, 가나요? 아, 공을 이렇게 위험을 다 피했는데. 조재호 선수 나갈 듯 하면서 지금 못 나가고 예. 있거든요. 아, 키스 빼는 방식이. 이거 한번 뺀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두 번째도 또 위험하게 빠졌고 마지막엔 또 비슷하게 세 버렸습니다. 대회전. 자, 키스. 아, 이공잘 쳤는데 아깝습니다. 아직까지도 5이닝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블루언엔젤스의 홍진표. 조금 두께가 얇았어요. 조금 더 두껍게 쳐야지 흰 공의 움직임이 조금 더 원활해지면서 내공 가는 길과 겹치는 걸 피할 수 있었죠. 조재호 선수도 쉽지 않아요. 타임아웃. 뱅크샷 보나요? 처음엔 횡단을 노렸다가 노란 지금 공격단 노렸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횡단이 지금 각도도 조금 쉽지 않지만 노란 공이 다시 올라오면서 내 예. 길을 또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뱅크샷으로 오히려 변경을 했습니다. 정확한 시스템 공략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옆돌리기. 자, 첫 득점이 좀 나와줘야 네. 되는데요. 이제 나옵니다. 6이닝에서 드디어 첫 득점. 첫 득점은 이제 해냈는데 다음 다음 공도 공이 어려워요. 그렇죠. 웬만한 공은 다 어렵게 느껴질 또 시점이기도 하죠. 참 애매합니다. 좌우 다 그렇죠. 까다로운데요. 흰 예. 공은 또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네. 자세가 안 나오니까요. 빨간 공 좌측이냐 우측이냐인데. 네. 지금 엄상필 주장이 지금 벤치 타임아웃 잘 불렀어요. 오늘 뭐 양팀 통틀어 벤치 타임아웃 처음 쓰는 거죠?
진표야 자신있게 쳐야 돼. 이거 지금 두께 들어가면 안 되잖아. 어? 두께는 많이 주면 안 돼. 회전을 조금 줘야 돼. 옆돌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 옆돌리기는 없는 공인 건 알지. 또 1접구 첫 번째 공 붙어 있어갖고 아니야 지금 하단주 끌기에는 둘 중에 하나 하는데 그거 아니면 그걸 지금 말 못 들었거든. 아 드리기에는 자신이 없어? 그러면 세게 쳐. 엄상필 선수 주장과 지금 홍지표 선수의 의견에 약간의 지금 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쓰리뱅크를 갈 만한 상황도 됩니다 지금. 아. 아, 네. 쿠션 바로 앞에서 공 바로 앞에서 딱 맞고 여기서 딱 걸려주면은 괜찮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홍지표 선수 입장에서는 옆돌리기가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렇게 자신 있진 않았던 그렇죠. 모양이에요. 왼쪽으로 지금 엄상필 선수가 회전을 좀 주고 면을 잘 공략해라 이런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워낙에 어려운 공이었어요. 그렇죠. 좀 두껍게 맞았는데 이거 뱅크샷 주게 되면 홍진표 선수도 이제 해볼 만한 상황 되죠? 그렇죠. 거의 비슷한 예, 위치입니다 지금. 지금 아마 5 쿠션으로 노리지 않을까. 아 지금 그렇죠. 지금 빨간 공을 먼저 맞춰서는 3쿠션으로 없죠. 예. 5쿠션 이후에 흰 공, 빨간 공으로 진행시키는 1, 2, 3, 4, 5. 아, 여기서 또 얇게 맞나요? 아, 홍지표 선수 지금 우리 네. 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호 선수 조금 지금 주춤한 지금 상태란 말이죠. 그럴 때 홍진표 선수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요. 얇게 터치가 됐어요. 조재호 직접 봅니다. 성공. 베테랑이에요. 조재호 선수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은 안 하죠. 예. 득점한 이후에 다음 공이 또 조재호 선수도 그렇게 쉽게 네.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는 순간에는 보통 게임의 경향이 그런 것 같아요. 다음 공이 잘 안 서요. 야 지금도 마지막에 회전 살아 있었는데 네. 불안하게 한 점 한 점씩 치고 나가고 있는 게 네. 보기에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러게요. 뱅크샷 가네요. 네. 이번에 성공. 네, 잘 쳤어요. 네. 원뱅크 성공하는 골든 리조트 홍진표. 네, 왼쪽에 회전을 확실하게 줬죠. 역회전을 이번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네. 역회전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한 원팁 정도. 그 정도의 역회전을 썼습니다. 옆 돌리기 짧게. 아 승부수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거 오프 쿠션까지 맞을 때까지도 모르거든요. 맞을지 안 맞을지. 예. 키스는 아주 시원하게 잘 뺐는데 아깝습니다. 다시 앞서고 있는 조재호 키스 빠졌고요.
성공하면서 6대 3. 뭐 망설이지 않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네. 짧게. 아, 여기서 여기서 풀어주네요. 네. 조재호가, 예. 공이 잘 풀렸어요. 다음 공 드리블 치기 바로 연결이 되고요. 짧게 포쿠션으로 가는 게 일단 좋습니다. 노란 공 컨트롤만 잘한다면은 다음 공도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충분히 지금 만들 수 있는 배치인데 지금, 예. 그럴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거겠죠. 짧게가 아니라 길게 직접 누렸네요. 다음 공 무난하게 지금 펼쳐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승점 3점까지 3점 남았습니다. 자, 지금 우측 회전이에요. 그러면 단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여기서 이 공을 성공을 해주네요. 야, 여기서 조재호 선수가 한번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조재호의 또 매력이죠. 네, 여기서 보통 다 앞돌리기 치잖아요, 이럴 그렇죠, 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재호 선수가 뭐 팬 서비스를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앞돌리기 이게 가장 길게 짧게 먹고 원할 텐데. 그렇죠. 여기서 이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게 확률이 조재호 선수한테만큼은 더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짧게. 자, 게임 포인트 조재호 8이닝에서 5점이 나오네요. 네. 매치 포인트. 웬만해서는 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지금. 네, 뭐 너무 좋은 공이에요 지금. 네. 저 조그만 틈으로 쏙 빠지지만 않으면 이거 들어가죠. 빠질 데 없어요 이제는요. 끝납니다. 8이닝에서 11대3. 이렇게 해서 NEC 농협카드 그린포스가 1, 2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블루온 엔젤스와의 상대 전적에서 첫 승리를 건져내면서 세트 스코어 지금 4대2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린포스가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승점 25점이 됐죠. 이제 일단은 단독 2위로 올라갑니다. 예. 사실 뭐 전체적으로 팀이 확실히 강팀이라는 게 오늘 경기로 이제 확실하게 보여졌어요. 오늘도 조재호 선수가 남자 복식과 단식에서 2승을 거둬줬습니다. 다시 한번 그린포스 축하드리고, 아, 블루언엔젤스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남은 3라운드 그렇죠. 블루언엔젤스의 멋진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H 농협카드 그린포스와 블루언엔젤스의 팀리그 3라운드 첫 경기 중계방송 해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이민수 해설위원, 저는 박상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